평소에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뭐 특이 공능을 요구하죠. 어, 특이 공능. 뭐 투시 뭐 이런 거. 텔레파시. 뭐 또 뭐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타심통. 이런 거 뭐 축지법인가 이런 거. 이런 거 요구하죠. 공중부양 이런 거. 이거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이거 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에 되면 돼 이거. 이거 되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삼매라고 그래. 삼매. 이게 삼매 중에서 가장 큰 게 해인 삼매라고 그래. 해인 삼매가 뭐냐면 아주 바다가 잔잔할 때 어때요? 맑을 때 깊은 곳까지 다 보이죠? 그러지 않나요? 깊은 곳까지 보이잖아요. 맑은 날 보면. 옛날에 뭐 군이라든가 가정집에 보면 잠밥통이라는 게 있어. 잠밥통. 밥만 먹고 여기다 버린다는 그 통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돼지를 키운다든가 이런 분들이 수거하러 와. 그래가지고 가져가 그걸 뭐가 키웠단 말이지. 집집마다 잠밥통이 다 있단 말이지. 옛날에는 우리 선조 조상 시골 같은 데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뭐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나요? 잠밥 처리 비닐을 싸가지고. 옛날에는 다 재활용했어. 이거 돼지 사료를 썼단 말이야. 귀중한 사료로. 버릴 게 없었어 옛날에는. 화장실 변도 막 다 거름으로 만들었고 버리지 않았단 말이지. 요즘에는 뭐 그런 안 하니까 환경 문제가 자꾸 생기죠. 이때 찬밥을 딱 버리면은 막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속이 안 보이죠. 근데 그런 아침에 보면 어떻습니까? 맑게 해가지고 아, 뼈 쪼가 뭐 무슨 살점 뭐 김치 이런 거 다 보이잖아. 이게 삼매. 이게 입정 환해 보이는 거. 어? 이게 입정이라고. 응? 입정. 그러면은 입정 상태에서는 이게 되는 거야. 투시, 뭐 텔레파시, 타심통, 웬만한 건 다 돼. 여러 원한 뭐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입정이 되면. 이걸 원하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을 읽고 싶죠. 그럼 입정을 하시면 돼. 네? 이해 가나요? 입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입정을 할까요? 나는 뭐 내가 뭐 다 가르쳐 줬는데도 다 모른 채 하고 있어 지금. 네? 입정 상태가 되면 응? 입정이 공성이라고 그랬잖아. 진정한 공성. 또 진정한 명상 메디테이션이고. 근데 나는 지금까지 입정 한 번을 만나지 못했어. 입정 한 번을 못 만났어.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원리를. 오늘 이제 그 원리를 터득하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이거 비밀을 내가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인연이 된 사람들. 근데 모든 수행자들이 목표가 삼매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뭐, 화두를 들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하고 명상하거나, 메디테이션 하거나, 나름대로 입정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곰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년을 기다려, 그냥 기다린 거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명상 입정이 안 돼. 해인산매가 이루어질 수 없어. 해인산매 안 일어나.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법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해인산매는 완전 입정 상태를 말해.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정도. 파싱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교육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근성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모르고 좀 수용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본 뼈대가 뭔가 매너페스팅이 확실해야 된다겠잖아. 수행에 있어서는. 그 매너페스팅이 안 되면 내가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막 그러다 산으로 올라가 보는 거야. 막 그냥 엉뚱한데 바다로 가버려. 그러니 매너페스팅을 확실하게 해두고 우리가 꾸준히 전진을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그 이런 걸 확실히 알고 이렇게 정진을 한 것과 그냥 막무가내식 수행해요. 그냥 뭐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백날 해봐야. 자, 이건 이제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뭐 이게 되려면 중립 타통이 돼야 돼. 중립 타통. 백회하고 해음하고 연결되는 중맥 있잖아요. 중맥이 완전히 통했을 때 입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체 생략적으로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업장이든 뭐 신경이 어디에 척추가 어디 좀 틀어져가지고 경막을 긴장시킨다든가 뇌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풍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겠죠. 여기 계속 그냥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뇌가 있는 한. 그렇죠? 번뇌가 있는 한. 그 중력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안 뚫려진 상태에서는 계속 여러분 몸은 요동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파동을 된다고. 입정이 안 돼. 입정을 방해해. 이것처럼 파도가 계속 파동이 일어나. 어파라고 그래요. 어파. 어부의 파도 뭐. 질병파, 시기파, 뭐 별 파동들 다 일어나. 이 파동을 잠재워야 이 해인산마가 되잖아. 바다 잔잔해지니까 정 상태 완전 정 입정 완전히. 그러려면 중맥이 정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 뭔가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 아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다. 내 몸도 내가 아니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 그런 경지까지 가야 돼. 그래서 중맥이 통하지 않는 수행은 진정한 정이 없다. 여러분, 남해근 선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이 그 대만에서 불교의 1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은 뭐 도가뿐만 아니라 밀교까지 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책이 최근에 뭐 하나 나왔길래 한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중맥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정이 없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분도 아주 그 다양한 걸 다 해본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뜸모를 일으키고 축기를 하고 소조천을 하고 척추 흔들어오고 하고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이걸 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호흡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뜸모가 일어나야 된다겠죠. 뜸모, 아랫배가 따뜻해져야 돼. 그래, 불로 중맥이 들어가서 이걸 녹여야 된다겠잖아. 그냥 정말 조금 통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쿤달리니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이거 하려면 쿤달리니. 뜸모가 일어나야 돼. 이 두 가지가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중맥을 개통할 수 있다. 쿤달리니와 뜸모. 이걸 이제 이게 이제 들어가면 탄트라 수행의 또 핵심이기도 해. 기도 자체가 입정하게 하는 거. 기도 완전히 기도 자체가 트랜스 들어가서 입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도구거든요. 그것도 내가 다 없어지고 무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고 에고가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운 좋게 중맥이 열려가지고 입정이 딱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뭐 엄청난 세월이 지나야 되겠죠. 우리는 과학적인 걸 추구해야지. 그렇죠? 누구든지 하면 될 수 있는 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그런 가끔 일어나는 일, 그걸 여러분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실망만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병만 돌아오고. 그렇죠? 이런 수행체계를 여러분들이 뭐 종교를 떠나서 해야 된다니까? 종교를 떠나서.